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중외과 유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통과 디버스킹과 소음과 하실 때 처음에 하시면 레저먼트라든지 노말 베런스를 조금 들어보시면 마스크 벗고 하시자. 목소리 갖다 좋은데. 그 노말 베런스하고 레저먼트 에러가 조금 다시 측정할 때 조금 마음이 측정된다든지 언더에스티메이션 뭐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통과 디버스킹 방법은 뭐 사실 조금 해부하기가 기본적인 안으로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심장은 메타스테롬에 위치하고 있고 스테롬 쪽에 그 다음에 보통 양쪽 렁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사실 심장이 원래 잘 안 보이는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심장 초음파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하고 심전도는 그 꼭 찍으셔서 기본적인 아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뭐 심장의 위치가 뭐 메타스테롬 위치 뭐 다른 위치가 있나 그런 것보다는 심장이 커져 있는지 아니면 그 심장이 커져 있는지 예를 들면 커져 있으면 어딜 조금 알부를 잘 봐야 될지 엘부를 잘 봐야 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에올타 이게 나무라든지 이런 게 커져 있으면 야 에올타 조금 더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치인 너치라든지 레프트 벤트리클 이쪽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여기 커져 있으면 아니면 LA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보이진 않는데 LA 거지 많이 밀어가지고 좀 커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보통 우리 테스트를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위치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음파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부 조음파나 이런 걸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은 젊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뭐 실수는 하실 건데 생각보다 심장이 이게 작아요. 그 다음에 특히 젊고 운동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 폐활량 좋은 사람들, 렁이 커서 실제 우량 자체가 숨 크게 들이시면 거의 심장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아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알고 들어가면 아 이렇게 딱 보이면 아 이게 좀 잘 안 볼 수 있겠네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전도를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매일 나오는 게 엔드 시스템, 엔드 다시스템 매일 나오는데 뭐 사실은 빠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엔드 다이스토리는 큐웨이로 시작하는 그 원절이 심장이니까 엘브 입장에서 가장 클 때 그 다음에 엔드 시스톨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브가 끝날 때 그러니까 보통 엔드 그뭐 사실 위치를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뭐 어디 매뉴얼이 되는 거 보면 엔드 다이스토리 엔드 시스톨 하면 이 정도 위치나 티웨이브 끝날 때 큐웨이브 시작할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대부분 측정하는 건 Q-Wave 그러니까 엔드 다이스톨 때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2D로 이렇게 우리 심장을 측정했을 때 나오는데 LV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 에올타 사이즈 LA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T-Wave가 끝날 때 보통은 사실은 T-Wave가 끝날 때보다는 그 LA 챔버가 가장 클 때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심장은 뭐 보시면 여러 개 창을 통해서 일단 크게 보게 되세요. 가장 기본적인 뷰가 파라스터라는 뷰 심장 길게 잘라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에피컬 윈도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뭐 서브코스탈 정도는 좀 루팅으로 좀 관심이 좋고 수프라스터라 러치 뷰 같은 경우에는 볼틱 스테노시스라든지 뭐 에어타 쪽에 BCG가 좀 리시브 될 때 조금 보는 뷰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릴 때 심장이 약간 뭐 이게 뭐라고 해야 45도 정도의 보라가 있다고 테이션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60도 정도라고 표현되는데 다 사람마다 좀 다 다릅니다. 옆으로 뉘어버리면 심장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장축을 일단 잡아서 파스타 롱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프로브를 90도로 돌리면 숏 X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브의 위치를 바꿔서 심장의 그 에이펙스 쪽에서 그러니까 LA 에이펙스 쪽에서 LV 에이펙스 쪽에서 심장 코첸프로브나 투첸프로브 잡으시면 기본적인 뷰는 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마우스가 잘 안 보네요. 그래서 그 에피칼 그 파스탈 롱과 파스탈 숏을 보시고 그다음 에피칼 포챔버, 투챔버, 쓰리챔버 그렇게 하시면 보통 기본적인 뷰는 이게 다입니다. 거기서 이제부터 레저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파라스타 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말을 치면 인덱스 마크가 있는데 이 라이트 클래비클을 위치하게 보통 위치하면 사실 아까 60도로 되는데 45도 정도 위치를 해서 심장을 길게 이렇게 장축으로 잡아서 그렇게 끊으시면 되고요. 항상 파라스타 운동을 보셨을 때 LV 그 인터벤트리큘라 그 셉툼하고 에어로파가 조금 사실은 책에 보면 항상 패럴하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패럴하다는 것보다는 약간 둔각 이게 보시면 그 직각이나 예각이 되어버리면 실제로 내가 심장 조금 밑에서 잡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럴 때 한 눈깐 올려서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뭐 책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인터코스터 스페이스 위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네 번째가 입불 사이에 있는 게 네 번째 인터코스터 스페이스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스타 롱에서 기본적인 뷰를 잡으시고 거기서 이제 에오타라든지 LA 쪽에서 칼라를 띄워서 MR이 있는지 AR이 있는지 기본적인 뭐 그 정성적인 있다 없다 정도로 평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스나 파라스 롱 액시스 뷰에서 이건 좀 모디파이드 뷰라고 해서 그 약간 메디안 쪽으로 땡기면 사실 메디안 스크린 좀 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V 쪽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럼 RV 인플로 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면 아웃플로 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뭐 TR이라든지 UX 직장할 때 요거는 RV 그러니까 라이트 벤트리클의 아웃플로 트랙에 뭐 플로우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때 하는데 루틴뷰는 아닙니다. 이게 잘 안 보일 때 뭐 이렇게 하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파라스타 쇼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롱에서 프로브로 전체는 뭐 90도 방향이라고 하는데 뭐 90도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돌렸을 때 심장 자체가 라운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하게 나오는데 내가 돌리는 부위가 LV의 미드벤트리클 수도 있고 에올탈 수도 있습니다. 에올타 지금 여기는 에올타를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 오비는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컨젠티탈 같은 경우에서 VSD나 NSD 같은 경우에서는 칼라를 끄면 여기서 셔터 블로우 엑셀레이션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올타 같은 경우에서는 에올틱 밸브가 커스비 뭐 발커스도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룹을 조금 더 내려서 보시면 마이트랄 밸브 레벨이 되는데 사실 마이트랄 밸브는 뭐 마이트랄 크래프트나 뭐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뭐 오히려 그런 걸 더 많이 보시죠. RV가 커져있으면 D쉐이프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복속의 운동장에도 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뷰에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서 파필러디 머슬 레벨에서 보통 3시, 8시, 4시, 9시 뭐 그 정도 위치로 그렇게 위치하라고 하는데 사실 보셨을 때 항상 라운드한 모양으로 나올 수만 있게만 하면 그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스널 그 롱을 잡고 그룹을 90도로 처음 해버리면 여기서는 뭐 마이트랄 밸브 레벨이라고 했는데 그 파필러 버스를 내릴 수도 있고 에어틱 밸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위치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그룹을 내려주시면 위로 올리면 뭐 에어틱 밸브 레벨 될 거고 내리면 마이트랄 밸브 레벨 뭐 파필러 버스를 쭉쭉쭉쭉 내려서 에피스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 숏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게 4개 정도 보고 조금 더 모디파이드해서 예를 들면 뭐 PDA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 더 올려가지고 에올타하고 풀무너리 풀무너리 아트비에서 바이브케이션 레벨에 첫 블로그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한 4개 정도 숏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피컬 뷰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시면 파라스타 롱하고 숏은 조금 잡는데 에피컬 위치가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텍스트 와이즈 하면은 뭐 맥시멈 펄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리플의 라테랄 쪽으로 조금 더 내려서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심장을 최대한 항상 길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리 쉐입이라고 얘기하죠. 총알 모양. 그러니까 약간 원처럼 나오면 간원처럼 나오면 그럼 내가 이거 쇼팅이 됐다. 짧게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챔버 위에서 프로그램을 약간 밑으로 꺾어버리면 파이브챔버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카이바를 띄워서 얼티 밸브 디지테이션 이렇게 확인하시고 거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체를 돌리면 투챔버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투챔버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여기 안테리어로 이게 미러로 이제 럭 자체 때문에 이쪽이 좀 블라인드 스팟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쓰리챔버뷰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반시계만 더 돌리면서 쓰리챔버뷰인데 최근 60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를 돌리면서 이 뷰가 나왔을 때 멈추시면 되고요. 파라스날 쓰리챔버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신 파라스날 롱을 갖다가 길게 잡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다른데 여기 에펙스를 보셔야죠. 에펙스를 보셔서 예를 들면 그 LED 테리토리가 나가면 에펙스 쪽에서 월모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PPT 파일이 800명이라서 용량 커서 그랬는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IBC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거기 IBC를 잡았으면 나트랄 쪽을 밀어버리면 에어탈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에어탈 잡았으면 다시 메탈 쪽을 땡겨버리면 IBC가 되겠죠. 그래서 뭐 프로를 이렇게 틸팅해, 바깥으로 틸팅하면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냥 그런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 IBC는 조금 내가 잡았을 때는 메탈 쪽이고, 나트랄 쪽에 에어탈이 되겠구나. 슈프라스컬 러치필 같은 경우에는 이 루팅을 하지 않는데 러팅가스처럼 실수했을 때 조금 평가할 때는 다시 조금 해라고 근데 있거든요. 저도 사실 잘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강의 준비하면서 조금 한번 해보니까 보통 환자를 바로 누워서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려서 프로프를 갖다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한시방향 틀면 보통 이렇게 뷰가 나온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저번에 알피니언 논의에서 제가 동영상 푼 건데 이게 에올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레프트 컴 카로티드 아트리, 레프트 컴 카로티드 아트리, 이노미네이트 아트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뷰는 어쨌든 파라스나 롱을 잘 잡으면 숏은 잘 나오고 포챔프 뷰를 잘 잡으면 포챔프 뷰는 잘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폴은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진행하시면 항상 포슈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진짜 짧게 잡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길게 잡을 수 있게 에이펙스에서부터 이렇게 자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위에서 잘라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보면 이것도 진짜 포챔프 뷰로 보이긴 하는데 내가 잘 잡았는지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러면 처음에 내가 쇼트링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프로브를 한 번 내리시면 조금 잘 보면 근데 그런 단도 단점은 되니까 그런 경우에서 런 때문에 조금 안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인데 약간 그 우리가 투체버드를 봤을 때 위에 축이 그대로면 실제로는 이게 내가 지금 쇼팅이 안 되고 깊게 잘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LED 테레비전이나 월모션 장애 평가를 할 때 FX 쪽에서는 일단 무조건 사실 해박적 봤을 때 LED 제일 끝에 그걸 지나가는 조금만 변이 있더라도 그쪽에서는 수업의 영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모드 측정하실 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 M모드 측정해 보면 이거 어디에 꺼야될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M모드를 뭐 사실은 2D 그러니까 M모드를 꺼서 그 LV 챔버 사이즈라든지 월드 꺼야 되는데 요새는 조금 뭐 2D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영상에서 프리징해서 실제 측정해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야 좀 퍼펜디큘러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LV의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야 안 그러면 오블리크하게 잘려버리면 다 그 LV가 다 두껍게 나오거든요. 오블리크 잘려버리면 수직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M모드에서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2D를 켜서 그렇게 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또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V나 에어타가 이게 직각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런 경우에서는 한 등간 올려서 대시면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면 나쁘지 않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돌려버리면 이렇게 거의 타원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렸을 때
항상 라운드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그 LVA 수축을 이렇게 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버리면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돼버리죠. 그러면 뭐 수준들도 뭐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F 처음 배울 때는 M모드에 나오는 숫자들 조금 많이 막 보니까 EF도 떨어져 보이고 LV 챔버도 커져 보이고 LV도 두꺼워져 보이고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보시면 좀 실제로 이렇게 소수자면 더 크게 보이는 이런 문제 생기게 되죠. 이제 이건 책에도 나온 그림인데 진짜 오버리까지 잡아버린다 5.5cm 그럼 DCM 기준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좀 정상에서 하는 것 같다고 너무 과하게 보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아 이게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2D로 재면 2D로 재면 이게 예를 들어 나스토리 때 재고 시설 때 재면 사실 이게 이 위치가 정확히 그 위치인지 정확히 좀 보기가 조금 어려운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저도 확인하는데 조금 연습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을 뭘 얘기를 하냐니까 이게 우리가 제스 앨범을 끌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온 게 보면 여기 파피러리 머슬하고 그런 코드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잘리게 잘 자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조금 하시다 보면 이게 좀 특징적으로 연세 많은 할머니도 그리고 체구 잘하신 고혈압이 있고 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메이저 섹터가 이렇게 많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그럼 이 두꺼운데를 이렇게 재면 이게 뭐 HCM인가? 아니면 LVHCM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뭐라 그랬노? 이게 뭐 전에 그런 거 어디서 보니까 그거는 뭐 완전 정상 아니라고 하더라도 HCMP라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어디서 재야 되느냐? 그거 말고 그 밑에서 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쟀을 때 일단 메이저 섹툼 자체를 2.7부가 나오고 이거 HCMP나 이런 걸로 오버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 다이아메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아까 2D로 할 때 보통 L이 또 측정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조금 더 요새는 얘기하는 게 그 L모드보다는 2D로 측정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쟀을 때는 어디서 재느냐 에어틱 사이너스 레벨은 거기서 좀 재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재느냐? T웨이 끝날 아니면 제일 클 때 그렇게 재라고 의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재시고 에어틱 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재는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카드 아웃풋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에어틱 스탠시스 있을 때 뭐 커트리피케이션 계산할 때는 좀 측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엔드 다이스톨 엔드 시스톨인데 얘만 보면 유일하게 미드 시스톨 가장 클 때 일단 재라고 이렇게 되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또 보면 다른데 다 스토리 이렇게 다 측정해야 됩니다. 에어타 사이즈는 보통 선생님들 기억하시는 게 보통 4cm가 넘어가면 커져 있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노말 배열일 텐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뭐 꽃잡이 보시면 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보시면 좀 덜렁덜렁거리죠? 그럼 이 스로 무슨가? 쇼데기 스위치 보시면 여기 약간 덜렁덜렁 LA 챔버입니다. LA고 그래 보면 주체부에서도 보니까 여기도 보이네.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런 거 몰랐을 때는 그냥 한번 보시면 다 알거든요. 특징적인 위치 LVO 미드 쪽에 위치하는데 대부학적 위치는 뭐냐 left upper primary vein이나 LA appendage 그 사이에 이렇게 모노놈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를 했을 때 몰랐을 때는 그게 슬로무슨 줄 알았다. 그래서 와파린도 많이 썼단 그 와파린 위치, 구파린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게 근데 뭐 잘 보는 사람 되게 잘 보거든요. 어느 날 꿈 딱 보면서 이거 슬롬버스 아니냐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는 우리가 해박 책에 보시면 LA 어펜디지 요거 LA 어펜디지는 나중에 심박 세동에도 중요한 게 요쪽 슬롬버스 자체거든요. 요쪽하고 푸는 메인을 저희가 보는 건 아니고 요 사이에 있는 게 무난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면서 하면서 위치죠. 이렇게 미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밭은 안다는데 여기서는 조금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요쪽을 좀 봐주십시오. 요쪽에 보시면 여기도 좀 아래쪽인데 요건 아래죠. 아래쪽이 좀 덜덜거리는 게 좀 보이시죠. 요, 저도 사실 이건 왜 그러냐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슬롬버스 아니야? 하면서 사실 저도 이게 약간 보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해박 책인데 태생기 때 우리 혈관 IVC다 그 아래에 퓨전이 된답니다. 그 퓨전이 되면 이쪽이 이게 융기가 되니까 둘이 만나니까 뭐 우리 옛날에 지구학교에도 뭐 무슨 뭐 산맥이 형성되듯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탈 혈란이 있어요.
근데 해방 책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유스타키안 위치라고도 표현하긴 하고요. 그래서 아 아래쪽에 특징적으로 보스토르 아프리카 쪽에 약간 이렇게 윤기처럼 동그랗게 보이구나 그러면 아 요거겠구나 요 개인 쓰는 부스라고 해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가 네, 사실 아래쪽에 조금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케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요 IBC 같은 경우에서 이게 원래 망 같은 게 있는데 흡수가 되는 흡수가 안 돼요. 이렇게 글렁글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 같은 경우에서는 드문게는 뭐 쓰는 부스를 이렇게 쓰다고 하는데 계속으로 노말 베어네트로 얘기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아 아래쪽에서 이렇게 글렁글렁 케아 네트워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쪽에 R입니다. 그러니까 R 라이트 벤트리클 라이트 벤트리클 좀 문제가 많은데 요쪽에 보면 또 보면 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무슨 경막 같은 게 모드레이트 벤트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파필리는 것에 자체가 이렇게 프로미넌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베큘레이션이 좀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파라스를 로그 잘 잡아야 어, 모든 기본도 잘 나오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에어티 빼고 예를 들면 그 리오지테이션이라든지 옥스레이션 볼 때는 어, 에어티 스펜시스 아닌가 정상적으로 평가한 거죠. 뭐 이때 어떤 정도는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마이트라벨 레벨에서도 칼을 이어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모드를 꺼서 그다음에 그 LV 사이즈가 사실 저도 뭐 2D 2D 얘기하긴 하지만 엔모드 많이 껐습니다. 엔모드를 꺼가지고 그렇게 측정을 좀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프로프를 돌려서 어 파라스나 그 쇼맥시스인데 보통 크게 한 4배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빼는 레벨, 마이트라벨 레벨, 카페링 모습 레벨, 에픽스까지 내려서 그렇게 보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픽갈비의 세상포 챔버, 두 챔버, 뭐 파이브 챔버비 같은 데서 칼을 띄워서 이렇게 빼고 속도 재고 레이테이션인지 보고 그 다음에 뭐 다스리기 스펑션 평가라고 하면 이제 도플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뭐 1-2 뭐, 프라임이라든지 2의 렌시라든지 이런 거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심장초음파를 하실 때도 다 선생님들 직접 하시겠지만 하긴 임상상황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왜 하는지 아파서 하는지 아파서 하면 내리면 월모션이 있는 건지 숨차서 하면 DCM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해보는 게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혈압 측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고혈압 이런 거 보면 MR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일단은 항상 시작은 파라스나 롱인데 그게 뷰가 좋아야 쇼도 잘 잡히는 거고 그게 안 잡히면 다시 롱을 잘 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사이즈를 매지할 때 항상 보셔야 되는데 언제 측정하는 건지 기준이 약속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말 베어네트는 아까 보신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크게 안 놓치고 아, 아 요거 요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면 알리겠어도 크게 놓치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는 실습 때 그때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